무슨 얘기를 하든 무엇을 보든 또 무엇을 하든 늘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누가 있나 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지긋지긋해서 이미 다 떠났거든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식들마저 떠났으니 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친구 다 떠나고 되는 일 하나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쁜 버릇 중에 제일로 고약한 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매사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항상 베베 꼬아서 아주 정떨어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마음속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들의 특징은 알수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주워들은 것은 많다. 어찌나 박학다식한지 말을 듣고 있나라면 참 어디서 많이 주워듣기는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워들은 것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은 많은데 맞는 말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한 말에 앞뒤조차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그때 둘러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체는 아주 무지하게 하죠. 정말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더 가엽기도 한 것이고요.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 있다. 비판을 하는 것이야 뭐 나쁘지 않지만 논리나 중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든지 헐뜯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세상에 이뻐 보이는 거 없고 잘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찬 미움의 감정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첫 마디부터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마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도 늘 역시 아유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요.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비아냥도 사람 봐가면서 한다.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하니 논리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참 더럽고 치사한 것이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것도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업신여겨도 될 만하다 싶은 사람들에게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 힘께나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눈꼴 셔서 못 봅니다.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기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거죠. 아이고, 자기가 몸으로 증명을 했어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치고 살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은 아주 형편없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오려던 기회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더 세상을 비아냥거리게 되고 말입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놓지 않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회는 꼭 긍정적인 사람에게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말을 하며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지 말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